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리뷰 영상은 정말 오랜만인데 오늘 소개할 제품은 짜잔, 가민 베뉴 SQ 스마트워치입니다. 요거 이제 제가 요 근래에 좀 운동하면서 계속 좀 착용하고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특징을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외형적인 거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약간 둥근 사각 프레임에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어디다가 매치를 해도 웬만해서 좀 약간 잘 어울리게 매치를 할 수 있고요. 또 화면이 너무 작지 않아가지고 딱 봤을 때 정보가 잘 들어오는 그런 정도 크기의 디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손목 스트랩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뭐 때가 너무 오래 사용해가지고 때가 탄다든지 이러면은 또 이제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색깔 같은 것도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좀 더 다른 분위기로 또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최대 6일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 정도 사용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주말 그럴 때 이제 한번 충전 쭉 해주고서 또 일주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영이나 스파 그리고 샤워 이런 거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영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그런 거 또 심박수나 이런 거를 또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수영을 또 주로 메인 운동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는 스마트워치인 것 같고요. 이제 외적인 특징은 요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랑 이제 페어링을 해가지고 뭐 문자라든지 뭐 전화 뭐 카카오톡 등등등 이런 거를 이제 수신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안드로이드는 문자 응답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폰 유저라가지고 그거는 해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스마트워치에서 바로 문자에 뭐 이렇게 답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음악을 여기 스마트워치 자체 내에서 바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볼륨 같은 것도 조절 가능하고 그다음 뭐 재생, 멈춤, 그다음 뭐 셔플 재생, 다음 거 뭐 이렇게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제 운동하다 보면 사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음악 같은 것도 조작하기가 또 되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제 또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편리한 점인 것 같아요. 이제 스포티파이나 디저 그리고 아마존 뮤직 이런 거를 또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 거기서 이제 음악을 받거나 아니면 재생 목록 이런 걸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아예 스마트폰이랑 연동 안 해도 그냥 여기 자체 내에서 바로 재생을 또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밖에서 러닝을 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밖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위험 요소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연락처에 자기의 위치를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 내장 사고 감지 기능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또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위험 상황에 또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약간 조금 더 마음 놓고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바디 배터리에 바디 배터리라는 건 이제 내 몸이 얼마나 이제 배터리가 남았나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그 내 몸의 에너지 레벨을 좀 약간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언제 몇 시에 휴식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또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주 스마트하죠. 두 번째는 이제 펄스 옥시미터 센서라는 기능인데 사실 이거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솔직히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무슨 기능인가?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일상생활이나 수면 중에 이제 내가 산소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또 제가 진짜 신기했던 거 스트레스 추적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추적은 이제 내가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수치화 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이거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사실
막상 내가 지금 막 스트레스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내가 얼마나 1에서 100까지면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등산에 갔었는데 그때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그때 스트레스 지수가 생각보다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신기했어요. 아 이게 좀 힘들어도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그거를 또 수치화해서 알려주니까 그런 게 내 몸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더 파악할 수 있는 느낌?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경 주기라든지 그리고 수분 공급 이제 하루에 물 얼마나 마시는지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 수면 그 다음에 이제 호흡 그 다음에 심박수 등등등을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방면으로 한 번에 내 몸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중요한 운동 면에서의 또 기능을 보자면 일단 내장된 워크아웃이 있어가지고 이제 귀찮지 않게 내가 굳이 짜지 않아도 이렇게 운동 코스들이 이렇게 짜져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그냥 집중해서 운동을 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러시면 또 나만의 또 워크아웃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어플에서. 그래서 그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고요. 또 더 많은 워크아웃을 또 그 가민 커넥트 앱에서 또 다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진짜 운동들이나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접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사실 한 가지만 계속 하다 보면 좀 질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코스를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질리지 않게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단순하고 좀 심플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그냥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게 그래서 뭔가 어떤 코스로 짜져 있는 거 말고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운동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뭐 심박수라든지 아니면 운동 시간 그런 거 정도만 체크해주는 게 조금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이게 소모한 칼로리도 체크가 돼가지고 그게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은근히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지를 또 알 수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민 꼬치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뭐 5km, 10km, 그다음 하프 마라톤 이런 거를 이제 개인 러닝 코칭을 또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훈련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운동하는 거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뭐 나의 이거 걸음수라든지 심박수 그 다음에 이제 칼로리를 하루 동안 얼마나 언제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이런 거를 또 알려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나의 건강을 조금 더 체크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시계에 이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는 이제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3주간 이 시계를 사용해본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조작법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계를 좀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루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터치로 또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 글씨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은 그냥 아예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뭔가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설명서가 하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게 글씨가 너무 조그마하니까 저처럼 글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설명서를 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굳이 이렇게 추천 안 해도 사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가민, 베뉴, SQ, 스마트워치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적으로는 정말 활용성이 큰 스마트워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스마트워치 리뷰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